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고차 플랫폼 업체 K 카를 준비하셨는데요. 이 중고차 시장이 좀 불신이 많죠. 네리 오프닝 수혜주를 찾아라 시리즈여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스토리입니다.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데 차를 갖고 이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신차를 주문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금 걸리고 대기를 네. 걸어놔도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중고차를 사서 뭐 타이어만 갈아 끼워서 간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좋다. 뭐요런 논리인데 뭐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는데 전체 중고차 산업에 대해서 산업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리오프닝 스토리입니다. 네. 근데 중고 문제는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그래서 차를 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어떤 나쁜 사례들이 있고. 내가 직접 가서 뭐안 좋게 경험한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요즘에 뭐 플랫폼들이 많아서 SNS로 막 공유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두렵죠. 그러니까 저번에 현대자동차가 그 중고차 시장에 저그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대기업이 뭐 진출한다고 하면 사실 반감을 갖게 되는데 대기업이 진출한다고 하는데 호응을 하는 굉장히 아이러,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요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지금 준비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세팅해서 무슨 지금 투자해서 를그 준비가 아니라 만약에 대기업을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을 허용하게 된다면 현대차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영업점에서 신차와 함께 중고차를 파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 잡았, 잡았다는 뉴스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노조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뭐 캐스퍼 같은 경우는 뭐 광주형 일자리로 팔긴 했지만 네. 그렇게 온라인으로 다 팔면 우리 딜러들은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될까 봐 그럼 중고차 판매를 신차 영업점에서 해라 뭐 이런식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해요 근데 대기업이 뭐 진출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문제로 남겨두고 현재 중고차 시장 개인간 거래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간 거래할 때이 문제들이 많아서 두려운 거죠 50%가 근데 이제 그나마 그러면 이 인증된 중고차를 파는 어떤 플랫폼이 있다면 지금의 아주 나쁜 상황보다는 나을 테니까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증, 온라인으로 직영 중고차를 바로 파는 업체가 케이카죠. 근데 여기서 온라인 직영 중개차 구매 서비스인 내차사기 홈 서비스를 2016년에 론칭을 하면서 케이카가 굉장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업계 최초로 중고차 100% 환불, 3일 안에 환불하면 100% 돌려주는. 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예. 24시간 365일 구매 가능 즉시 결제 시스템과 당일 배송 제도 실시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뭐 잠깐 샀다가 뭐어막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은 막 갑자기 무슨 위협을 하면서 뭐 사장님 장난하십니까? 막 이렇게 예.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너무 불만과 두려움들이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해주니까 그나마 우리가 지금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이전에 개인들의 어떤 다른 선택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의 카바나 타이틀을 내세웠는데요. 출발부터 좋지 못했죠? 공모가도 좀 낮게 됐고요. 예, 이게 조금 새로운 쪽에 처음 상장하는 업체들의 딜레마인데 네. 상장을 할때 비교기업을 끌어와서 기 비교기업과 재무와 어떤 스토리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 기업이랑 유사한 것 같으니 이 정도 가격을 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수요 예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기업이 없으니까 그러면 외국 거를 끌어왔거든요. 케이카에서 카바나를 끌어왔습니다. 이 카바나라는 회사는 이 중고차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회사고 예. 카바나 밴딩 머신이라고 카바나에서 만든 코인을 넣으면 밴딩 머신 정말 밴딩 머신 그거 음료수 자판기처럼 차가 나와요. 그냥 딜러가 없이 내가 가서 그 코인을 구매를 해서 코인을 넣으면 자동차가 코인을, 코인이 나와요 밖에서 네. 자동차 자판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것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것도 리오프닝 수혜주로 굉장히 좋죠 근데 카바나를 끌고 와서 우리가 카바나랑 유사하니 우리는 34,300원에서 43,200원 사이에 가격을 책정해 주세요 했는데 시장에서는 글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대표주관사 NH 투자증권이 K카 최종 공모가로 결정한 가격이 2만 5천 원입니다. 공모가 하단 밴드인 3만 4천 3백 원에서 거의 만 원이 빠진 가격으로 예, 훨씬 낮게 되네요. 네, 너무 심하게 낮게 지금 볼품 없이 결정이 돼버렸죠. 예. 그리고 수요 예측, 기관의 수요 예측이 끝나서 공모가가 결정되면 그 공모가를 가지고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상장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구주 매출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에서 한 자릿수가 나왔는데, 일반 청약 경쟁률 지금 그8.72대 1이 나왔어요.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은 40대 1이었고요. 일반 청약 경쟁률이 크래프톤이 7.79로 나와서 제일 안 좋았는데, 네. 올해 통틀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저기, 구주 매출 비중이 90%상회하는게 약점이 뭐냐면, 구주 매출이라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이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신규 공모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참여해서 돈을 내면 그 회사에 새로운 돈이 들어가는 건데, 구주 매출은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일반인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100, 100장 중에 90장이 일반,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일반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가... 그~ 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크게 그러면 네. 나머지 1 0만 새로운 자금이 들어간다는데 그러면은 신규로 상장해서 공모 자금을 수혈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에도 부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2만 5천원이라는 공모가 밴드 하단에 훨씬 못 미치는 이 가격이 낮다고 보는 사람들보다 그거 봐라, 그거밖에 안 되는데 왜 카바나를 끌고 왔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모주를 받은 기관의 숫자가 261개인데 의무보유 확약을 한 곳이 단세곳 아, 1.6%밖에 네. 되지 않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란 거는 저, 우리는 3개월 동안 절대 이 주식을 팔지 않겠습니다. 확약서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6개월 동안 팔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기관의 물량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팔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물량이 나오지 않겠죠. 네. 높은 것들은 의무 보유, 보유 확약 비율이 98% 이렇게 나와요. 좋은 회사들은. 주기 싫으니까, 기관도. 네. 보유하고 있으면 시세 차익이 나는데 팔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확실치가 않으니까 의무 보유 확약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흥행에서 대참패를 했고요. 카바야나를 끌고 왔다는 것 자체도 약간 비아냥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정말 처참한 대비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정말 흥행이 좋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전화 위복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요. 네, 있습니다. 이게 아주 지금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옛날에도 이런 경우가 뭐몇 가끔 있었어요. 저 예를 자주 들었지만 프로에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프로에서도 부모는 내 자식이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프로 구단 관계자한테 우리 우리 아들 연봉 이 정도 주세요. 그러면, 근데 프로에선 냉정해요. 당신 아들의 성적이,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이 개판인데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연봉을 정말 쥐꼬리만하게 받고 프로에 대비하는데 갑자기 거기서부터 미친 듯이 성적을 내는 깜짝 스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깜짝 스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화위보의 가능성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가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행컴퍼니라는 회사가 사모펀드예요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 사모펀드의 목적은 먹잇감이 있는 것을 사다가 비싸게 파는 거예요. 지금 한행 컴퍼니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한온 시스템이 있고 쌍용 c n e 이 있고 지금 케이카가 있어요. 네. 상장 회사가 세 개나 있는데 한행 컴퍼니가 결국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구주 매출을 주로 했던 당사자겠죠. 네. 한행 컴퍼니가 최대주주였으니까요. 그 한행 컴퍼니가 구주 매출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케이카로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을 한행컴퍼니에 다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구주 매출이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낮춘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6,700억 원을 땡기려고 하다가 흥행이 참패할 것을 우려해서 3,000억 원 정도로 반만 했는데도 지금 저 참패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3,000억 원 밖에 못 가져갔으니까 원래 3,700억 원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럼 그 몫을 가져오려면 이제 상장되고 나서 팔아야죠. 한행컴퍼니가. 근데 한행컴퍼니가 지금 공모 가격 하단부로 제, 제시된 것보다 2만 5천 원, 만원 낮게 지금 됐는데 여기서 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 한행컴퍼니는 수익을 최대치로 높이기 위해서 케이카의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된다. 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장 후 잔여 지분율이 지금 7 2인데 그럼 이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주가 부양을 해야 되는데 한온 시스템이나 쌍용 c n e 에쓴 방법은 뭐냐면 고배당을 줬어요. 고배당. 한웅 컴퍼니랑 쌍용CN가 배당을 고배당을 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케이카가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무슨 퍼포먼스를 시세차익으로 보여주긴 힘드니까 고배 우리는 고배당을 컨셉으로 간다를 그냥 확실하게 처음부터 보여주면 고배당주네 그래도 시세차익은 아직 모르겠지만 고배당 매력으로 우리 한번 투자해 봐야겠다. 이런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배당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지금 공모가 밴드 하단보다 무려 만원 가까이 밑에 2만 5천 원으로 지금 잡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2만 5천 5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상하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카카오 네. 그룹이나 이런 거 첫날 공모 가격에 최대 200%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따상이 됐다면 2만 5천 원에서 5만 원을 간 다음에 5만 원에서 다시 상한가인 플러스 30%를 가서 첫날 가격이 형성돼버려요. 끝나버려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기가 정말 어려웠겠죠 케이카가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케이카는 25,000원에 저기 공모가격 결정돼가지고 첫날도 별볼일 없었고 결국 지금 공모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아주 예전에 예를 들면 아스트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카이에 비해서 비슷한데 너무 볼품이 없어서 완전 처참하게 참패를 해놓고 공모가격이 너무 낮게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계단식으로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케이카가 이 볼트온 전략을 구사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볼트온 전략이 뭡니까? 네. 볼트온. 이게 뭐냐면 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붙여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것이에요. 볼트온 전략. 지금 한해, 한원 컴퍼니가, 한해 컴퍼니가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인수한 기업, 그러니까 K카를 한행컴퍼니가 갖고 있으니까 이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파는 게 한행컴퍼니 사모펀드의 목적이니까 그럼 K카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건 뭔가? K카가 하는 사업은 중고차 사업이잖아요.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사업은 뭘까? 꽃배달일까? 장례식장업일까? 아니죠. 여기서 네. 비슷한 거래하겠죠뭘 했냐? 렌터카 사업을 인수합니다. 여기서 일단 2018년에 사모펀드 한행컴퍼니가 SK 엔카를 인수하고 그 뒤에 이제 이 K카가 되었는데 그 뒤에 요거는 SK, 엔카는 같이 중고차를 하는 거고 여기서 시너지 낼수 있는 거를 올해 2월달 CJ그룹의 조이렌터카라는 업력이 20년 전 정도 됐어요.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사업을 구상 중이냐? 렌탈인데 중고차를 렌탈하는. 네. 그러니까 중고차는 원래 신차보다 싸서 사는 건데 그것조차 렌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탈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 중고차가 가격이 싼데 그걸 또 렌탈을 하니까 그래서 렌트 비용 절감이 목적이고 케이카의 중고차 사업을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볼트온 전략의 대상으로 얘네를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케이카 옥션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뭘로 쓰냐면 직영 중고차가 있는데 창고에 있다가 빨리 안 나가면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또 감가상각도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케이카 옥션을 통해서 재고 정리를 하고 해요 이게 케이카가. 케이카가 매장에 중고차를 전시를 막 해놨다가 안 팔리는 것들은 케이카 옥션 온라인으로 중고차 재고 처분을 계속 처리를 해나가서, 해나가서 재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이 렌터카를 흡수합병해서 조이 렌터카에다가 자기네 있는 중고차를 렌탈을 원하는 사람들은 조이 렌터카를 통해서 렌탈 사업을 한다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볼트온 전략을 통해서 한행컴퍼니는 케이카의 몸값을 높여서 최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서, 왜냐면 하 지금 3만 4천 원에서 시작했어야 될 것을 2만 5천 원에서 출발했으니 출발점이 뒤로 밀려버렸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더 뭔가를 줘야 되니까 한는 컴퍼니는 계속 볼톤 전략에 지금 발걸음을 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k 카의 성장성을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업을 다각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 좀 급등세가 나왔죠? 네.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일단 이게 신규주기도 하고 워낙에 흥행에 참패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사례가 꽤 됩니다. 오히려 뜨겁게 상장했던 게다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너무 예. 높게 잡혀가지고, 공모가가. 근데 지금 이 케이카 같은 경우에 일단 박스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단기적이지만.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서 밑바닥은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윗 상단이 26,000원이에요. 지금 이게 한 달간의 거래일 동안 형성이 되어서 밑에 22,000원을 가니까 거기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26,000원대를 가면 일단 급락이 나거든요. 오 어제도 26,700원을 찍고 밀렸어요. 종가가. 근데 여기를 만약 여기가 뚫리면 지금 세 번째 도전이거든요. 네 번째죠. 3전 4기인데 3전 4기로 만약 26,000원이 뚫리면 순간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리오프닝 수혜주기도 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금 있기 때문에 공략해봐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공목과 자체가 너무 하단부가 낮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물러선 부분만큼 위험도도 또더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 말로 홈런을 치는, 완전 인기 없는, 아무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는, 데뷔 신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예. 2만 6천 원이 돌파가 되면 2만 7, 8천 원까지도 열릴 수 있다. 네, 이만 것을 한번 바라보면서 지금 베팅을 해도 괜찮,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만 6천 원이 뚫리면 상당히 상승폭이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3분기 실적을 좀 볼까요? 상당히 좋게 나타났던데 지금 매출액은 42% 영업이익은 8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이 실적은 좋아요. 지금 실적이 좋거든요. 2020년도 2018년도부터 나와있는데 2018년도에 영업이익 적자였던 회사고 그 회사가 2019년 2022년 계속 덩치랑 영업이익이 엄청 커집니다. 숫자 네. 전환을 다이나믹하게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너무 큰것 같았어요. 크래프톤도 그랬는데 크래프톤이 게임회사를 끌고 왔으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교 대상 기업의 월트 디즈니를 끌고 온 것과 잘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그러니까 크래프톤도 월트 디즈니를 비교 대상으로 끌고 와서 너무 공모가를 높게 잡아서 밀어냈죠. 금감원에서. 그리고 케이카도 마찬가지잖아요. 카바나라는 중고차업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최강의 회사를 끌고 와가지고 비교하는 바람에, 물론 비교 대상 기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끌어와서 비교를 한 게, 그러니까, 그냥 국내에서 달리는 육상 선수가 세계적인 전설 칼루이스를 끌고 와서 비교한 거랑 똑같아 버리는 거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눈높이가 낮게 잡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실적이 재무가 저 정도 찍히는 게 보이고 아까 여러 가지 성장 스토리들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러면 야 그래도 공모 가격이 너무 심하지 않았냐. 어? 카바나를 끌고 와서 그렇게 비교한 건 오바인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건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리고 저게 저 정도까지 내려갔으면, 공모가 낮게 잡혔으면, 아까 말한 대로 한행컴퍼니에서는 지분율이 70%인데, 저대로 케이카가 급락을 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한행컴퍼니인데, 저대로 주가 부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손놓고 있을 리가 없다. 네. 요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케이카는 하단이 어느 정도 고정된 흐름이 초반에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됩니다. 네, 2만 2천 원 정도의 하단이 고정될 수 있고 2만 6천 원을 돌파하면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